청와대 보도 인사 개입이 폭로되면서 시작된 KBS 뉴스 파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작 거부가 전 직종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길환영 사장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제작 거부 이틀째를 맞은 KBS 기자협회가 오늘 오전 신관 계단에서 총회를 열고 길환영 사장 퇴진을 위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회에 참여한 기자들은 그간의 보도를 반성하며 KBS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자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첫날 총을 맞고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민관군 합동으로 입체 구조를 했다. 500명이 투입됐고 함정에 수십 척이 동원됐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하면서도 이게 사실 그때 너무 정신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겨를도 없었고요. 근데 나중에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이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좀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청와대에서 오는 압력이라는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압력들이 있었던 게 현실이고, 그러나 그것을 보도본부가 어떻게 막아내고 또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남거든요. 지금도 김 사장 나가더라도 그 문제는 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취약해진 한 2년 제가 그냥 딱 자르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자협회도 많은 걸 못했고 노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장들도 당연히 못했고 저희들도 못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들었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는 그걸 끝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광장 출연을 중단한 박유환 앵커는 KBS 구성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짧게 하는 방법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직급이든 기수든 뭐든 상관없이, 일로조든 인호조든 상관없이 어려운 결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하여튼 그런 구분 모두 없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결정에 그대로 다 따라주면 그게 싸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가 제작 거부에 동참하면서 KBS 뉴스는 단독 앵커가 진행하고 시간도 단축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기자협회는 오후 별도 총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제작 거부에서 제외하고 내일 다시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길 사장 퇴진 요구는 직군을 막론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PD, 아나운서, 기술직에서도 성명 발표와 보직 사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양대 노조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28일부터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의 야당 측 이사 4명이 어제 길 사장 해임제 청안을 제출한 사실이 오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자협회 총회에서 사퇴를 공식 거부한 길 사장은 신임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했습니다. KBS 구성원들이 전면적인 길환영 사장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